안녕하십니까, 원당입니다. 대장물고, 대장물고 설치하겠습니다. 기존의 대장물고는 이렇게 해서 이 통을 끼워서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, 너무 짧습니다. 그래서 방청이 나서 이 1m짜리 수로관을 사다가 잘라가지고 연결해서 방청이 나지 않게 하는 보조 수로통을 연결해서 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. 이렇게 긴 수로통을 선물점에서 사왔습니다. 선물점에서 4m에 29,000원 주고 사왔습니다. 이걸 4개 잘라서 대도막으로 추가 연결하겠습니다. 이렇게. 스프린트 하지 말라고 비닐이 밀봉을 좀 해서 끼겠습니다. 이렇게 하게 되면 1m 30cm가 되면서 방청이 나지가 않습니다. 자, 이때 주의할 점은 물 높이가 이 논하고, 여기는 나무를 심었다가 한 논이라서 높긴 한데, 물 높이가 최하로 냈을 때 물이 빠지게끔, 물 높이가 낮게 했을 때 이 높이가 물이 빠질게끔, 높낮이를 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. 셋 좀 했고 이제 흙을 붓겠습니다. 이렇게 걸어서 잡아놓고 설치를 하게 되면 일정 수위에서 물이 넘치면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계량목구입니다. 뵙겠습니다. 이제 이 돌을 장착을 해서 안전하게 빠지지 말라고 하겠습니다. 1m 30. 자, 우리 아저께 도다리 두 번이나 설치가 되고 있는 영상입니다. 꼼꼼해서 물이 이 사이로 빠지지 않도록 꽉꽉 밟아주는 게 관건입니다. 그리고 여기도 연결 부위가 밀려가지 않도록 해주는 게 관건입니다. 자, 잠깐만요. 돌 하나만 넣을게요. 밀리지 말라고요. 이쪽에 되겠다. 양쪽에 잡아줘야 얘 안 죽을 때 하게. 안 빠져, 안 빠져. 속으로 들어가지 때문에 물이 안 빠져. 안 빠져요? 안 빠져. 이것만 잡아 당기지 말면 돼. 저기 밖에서. 봐주세요. 여기를 딱 쳐가지고 여기가 그거 되게. 여기 좀 낮아야 몇 배인데 물 더 낮은 것 같아. 됐어? 물 찾아서 물 빼야 하잖아. 뺄 때 몇 배 쳐야겠지. 안 빠졌죠? 자, 이렇게 보세요. 이거 밟으세요. 안에 이거 밟으세요. 못 밟아요.
TV 때문에 성질이 안 난다 그 말이지. 이제 내일 차가 여기 되면 좀 깎아요. 그래서 깎아야겠지? 잠깐 내려왔지? 그렇게 가볼 때. 밟아봐라. 다시. 계량 물고 설치가 완료된 모습입니다. 이 높이가 됐을 때 물고가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했고, 이 길이를 길게 해서 논에 방천이 나지 않고 바로 바닥으로 떨어지게끔 1m짜리 수를 해서 연결했던 영상을 보내드렸습니다. 톱날이 생겼습니다. 톱날을 이용해서 금방 짜르겠습니다. 짠짠짠짜잔. 한강의 브이로그.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.